생각이 모자라고 지나친 것이 다 중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식의 말이 유교 경전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, 그렇죠.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모자란 거는 당연히 자명한 생각, 체험과 개념이 일치한 자명한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도 안 됩니다. 근데 더 가도 안 돼요. 이 중도라 그러죠, 중도. 중도는 체험과 개념이 일치된 겁니다. 근데 개념이 체험을 능가해서 더 앞서가거나, 체험은 있는데 개념이 좀 모자라거나, 더 오버하거나, 다 아니죠. 중도가 아니에요. 딱 맞을 때 중도지. 이때 자명하다 그래요, 사람들이. 예. 체험은 있는데 개념이 못 따라간다. 개념이 못 따라가면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, 예, 이 체험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죠. 또, 체험에 딱 맞게 개념을 잡으면 찜찜할 게 없습니다. 근데 개념이 앞서가기 시작하면요, 이제 말이 과해져 있어요. 말이 과해져 버리면, 이제 알수 없는 세계로 갑니다.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. 이게 맹자에 나옵니다. 나는 제일 내가 싫은 놈들이 어떤 개념적으로 천착하는 놈들이다. 체험 넘어서서 막 개념이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, 예, 멀리 가는 사람들. 생각이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. 딱 자명해야 돼요. 자명하다는 게 중도입니다. 유교 경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해주죠. 예. 그쵸. 늘 깨어서 자명함으로, 과하면 찜찜하거든요. 과하면 찜찜해요. 체험보다 개념이 과하면 찜찜해요. 아니, 체험은 호흡은 한 10초 해놓고, 말은 막 태식에서, 개념은 태식에서 놀면 찜찜하잖아요. 근데 호흡은 한 10초 했는데 개념이 10초 한 의미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답답한 거고요. 찜찜한 거고. 딱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자명한 거죠. 있는 그대로 딱 아는 게 제일 자명합니다. 그때 후련해요. 예. 계속 조정해 가시면 됩니다.